정대현이 진짜 상식 개구수거든요. 보세요. 보여요. 핫도그가 어떻게 떴는다. 아마 사회 풍자도 들어 있을 거고, 해학도 들어가 있을 거고, 네, 유머도 들어가 있을 거고, 감동 들어가 있을 거고. 이거 유명제. 이필성. 대표님이 보고 계시다. 네, 샌드박스의 넘버원. 자, 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샌드박스는 필. 필성님 때문에 성공했다는 아니. 어디죠? 아니요. 강서 농수산물시장. 저희가 지금 슈퍼스타 팬미팅 나고 있거든요. 검은 물이 밥뿌리 될 때까지인가요? 누구예요? 검은 물이 똥뿌리 될 때까지인데 유튜브에는 연령 제한이 없나요? 크리에이터에는? 좀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피로 좀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와, 저 사람들 옷 입은 거 봐. 아, 진짜 추해. 뭐야 이거? 어리다. 웬일로 안 늦었어요? 웬일 1분밖에 지각을 안 했어요. 아, 웬일로? 뭐 개인 차까지 타고 오셨는데 지각을 이렇게 또. 네. 아, 또 일찍 왔는데? 기다리고 지각 있었죠?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뭐 하고 있었어요? 뒤에 사람 있으니까. 아, 부장님들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타보세요. 아니, 저희가 하프에서 구독자가 이제 150만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저기 뭔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도와줍시다. 도망갑시다. 네, 지금. 아, 뛰어. 퇴근합시다. 아, 좋지.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우리? 뒤어 멀뚱멀뚱 지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고 같은 자가 진현입니다. 샌드박스가 먹을 걸 준다 그래가지고 부디나 기다려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왜 이 사람들이 있는 거지? 보세요. 굉장히 오프닝하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힘드네요. 옆에서 화면이 많이 딸리고. 한번 하죠 저희도. 네. 몰려. 안녕하세요, 팝 학교 핫도그 기동이 세안입니다. 저희는 막 얘네 그 꼴꼴 할 때마다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런 걸 아직도 하고 있구나. 진짜 와우랑 똑같아요, 진짜로. 약간 복장부터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관종이세요? 이게 우리가 회사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총애를 받는 팀과 조금 등한시하는 팀이 이렇게 갈라져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니, 그거는 뭐 맞고. 다이아로 넘어갈 생각이에요. MC는 다이아지. MC는 다이아야. 드디어 가네. 퇴근합시다. 진짜 먹을 걸 준대 가지고 오긴 왔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는 이 두 분과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뭐죠? 일단 오늘 경상도산 촬영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하. 저희는 이제 오늘 맛있는 거를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네. 부산시장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저희는 안 아쉬운데요. 네, 저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요? 아, 그래도 뭔가 먹기 전에 좀 운동도 하는 겸. 운동? 지금이라도 얘기해주세요. 짰죠? 저랑요? 네, 여기 팀하고 짰죠. 저희는 회사하고 단백이 준다 해서 왔는데. 진짜 팝뿌리 샌드박스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들은 건 너무 다른데 얘기가? 저희는 경보를 안 줘요. 이런 거 옷도 안 주고.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 좋습니다. 아, 들어가서 보시죠 일단. 네. 어떻게 들어가면 되네. 네,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느낌이 안 좋다. 오늘 핫도그 다 찍히겠네. 저희 여기 앉아서 먹은 거죠 지금? 저희는 괜찮은데 형들이 좀 늙어가지고. 아마 이쪽이 우리보다 한참 동생이라서. 아, 네. 여기 아가야거든요. 관록이 없어? 아니 늙은이들이라면. 어. 아, 귀여워. 아니 귀여워. 형이 내가 봐도 귀여워요. 설마 뭐 뻔하게 게임 이긴 팀만 먹고 게임 진 팀 못 먹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샌드박스 대지 이 사람아. 그렇다면 다이아가지. 아이씨. 저는 샌드박스를 지지합니다. 개인의 의견이거든요. 최애. 일단 한번 들어오시죠. 첫 번째 퀴즈부터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 바른 말은 1번 주꾸미, 2번 주구미, 3번 쭈꾸미, 4번 쭈꾸미. 정답! 4번 쭈꾸미! 틀렸습니다. 뭐야? 저요. 5번도 안 났어 아직. 주꾸미. 정답! 주꾸미. 1번 주꾸미. 정답입니다! 주꾸미예요? 우리 짬밥이 있어요. 부산에서는 다 주꾸미라고 하는데. 좀 늙은 브레인이랑 좀 올드 브레인이랑.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이길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쉬운데? 전어의 코가 빨간 이유는? 전어의 코가 빨개요? 네. 1번 네. 처음 알았네. 루돌프 친척이라. 어? 2번 낚싯바늘에 걸려서. 오. 3번 원래 그렇다. 4번 벽과 폭포에서. 합동은 3번 원래 그렇다. 바보. 틀렸습니다. 원래 코가 빨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번 낚싯줄기 코에 걸려가지고. 틀렸습니다. 정답! 4번! 4번 내가 한 거잖아. 너 3번 했잖아. 아, 그래? 네. 4번 벽에 부딪혀서. 정답입니다. 오. 와, 뭐야?
뭐야 씨. 아니 원래 그래요. 정아가 시력이 안 좋아갖고 눈에 이렇게 많이 부딪힌대요 실제로. 아, 진짜? 네. 진짜? 진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주세요. 다음 중 가을 제철 수산물이 아닌 것은? 1번 고등어, 2번 농어, 3번 꽃게, 4번 대하. 정답! 뭐라고? 대하? 뭐라고? 1번 고등어! 네! 정답! 4번! 4번 네. 뭔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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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시티? 정답 3번! 개! 정답 2번! 뭔데 이거 뭐? 농어! 농어! 정답입니다! 예! 농어는 여름에 나요. 아, 네. 이거 네. 찍기였는데. 대학 입시 제도에 그런 게 있어요. 농어촌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6월에서 8월에만 뽑잖아요. 네. 그 정도 브레이 아는데요. 이럴 수 리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브레이끼리 싸우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았던 그렇지. 건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수들의 노래와 관련된 행사는 무엇일까요? 아. 김창완, 루시 정답! 고등어! 정답! 야! 야! 아,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뭐가 있었죠? 고등어. 아. 나 몰라. 아, 세대 차이 너무 많이 났나. 이게 세대 차이야. 이게 세대 차이지. 뭐야 이게? 진짜 아예 몰라. 명작을 모르는 건 솔직히 조금 실례긴 하다. 근데 이게 어리기 때문에 클래식을 모를만 해요. 3대3으로 동점입니다. 아, 맞아. 밥을 먹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무슨 코너예요? 다음 코너가 또 있나요? 저 코너가 있다고요? 저희 공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게임 왜 한 거예요? 저희가 일단 먹기 전에 먹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근데 동점이시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안을 드릴게요. 네. 이 두 가지 중에 서로 상의하셔서 한 가지씩. 아니 저 준비를 좀 덜 해주시지. 이거 그거네. 보스부. 야 이거 보스부 아니야 이거? 코너 시러스 펑탁터스. 조던? 마이클 조던? 그러니까 둘 중에 한 팀씩 이렇게 나눠가주면 되는 거죠. 네. 저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거 할래요. 네, 내가 하는 거를 이거. 우리가 이거 할래요. 할 거예요. 달매박스 줄줄이 줄줄이. 네, 줄줄이. 줄줄이. 네. 안 내면 보스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기면 돼. 자, 오케이. 이기면 돼. 깔끔하게 팥뿌리와 핫도그의 의리 테스트에서 양쪽 다 치내기 한번. 목내기. 아, 양쪽 다 목내기. 진짜로. 아, 오케이. 진짜로. 우리 취사빠에 서로 그러지 말고, 진짜. 아, 서로의 뿌덕이들 걸고. 오케이. 괜찮이들 걸고. 아니요, 우리도 뿌덕이를 걸고. 우리 걸고. 뭘 뿌덕이를 걸고. 여기도 뿌덕이 걸고. 자,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진짜 무게예요. 오케이.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아! 난 떳떳해. 파브리는 네. 지켰습니다. 저희는 네. 지조를 이기는 게 잠땡이지. 네. 저희 이걸로 할게요. 네, 그럼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지도야. 찾으면 뭐 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이 수산시장 내에 지도에 표시된 것을 출석해서 해당 수산물을 찾아오면 됩니다. 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힌트를 보면서 유추만 하면 되는 거네. 상점 주인분 중에 한 분이라도 뭐 모스보 아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첫번을 활동하신 거지. 보들박 간다. 저번에 특기라서. 가자 이제 우리 군대. 네,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네. 출발! 코너 사이로. 코너 사이로 가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코너 사이로 맞다니까. 푼크타투스. 그게 뭔데요? 몰라. 스나이더. 스나이더? 조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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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조단에. 아니, 이게 영어로 뭔지 사인들 물어보면 돼. 아, 사역씨, 요거 뭐예요? 얘는요? 얘는요? 혹시 조단이란 이름의 생선은 졸단. 없겠다? 조단. 아, 요거는 그냥 약도고. 어,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화로를 파는 데잖아요. 네, 여기도 화로고요. 여기 화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어패, 여기도 어패, 여기도는 화로. 여기도 다 저희랑 똑같은 그냥 다 화로예요. 화로예요? 네. 자, 그럼 화로 중에 하나야. 화로 위주로 가면 될 것 같아. 각각류 어패류는 아니란 얘기야.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지. 아니란 얘기야. 나왔다. 아, 야, 영어야. This special call in the ocean. 오션에서 나온대. And it can be. 아, 오션에서 나온대. 어디서 나와? 아, 그러네. 아, 우리 바꿀 걸. 영어 나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영어 잘하잖아. 아시아에서만 나온대. 아시아에서만 나온대. 사장님, 아시아에서만 나오는 회가 뭐 있어요? 딴 데서 나면 안 돼. 아시아에서만 나와야 돼. 광어. 광어? 아니,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영어 잘하는 사람을? 이게 이렇게 좀 놀라운. 야, 일로, 일로, 일로. Hi, nice to meet you. Meet you. Can you translate this? English? I can speak English well. Okay. Okay? No, I'm not going to read it. I'm not going to do this. Oh? No, I don't do that. You cannot read this. No, I can't. Where are you from? Canada. 다음 힌트 있나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힌트, 오케이. 별주부전에서 토끼에게 용왕의 말을 전한
선정관이라는 벼슬을 가지고 있던 물고기가 뭐 어떻게 알아 내가? 야 이거 그거야. 고등어? 광어 같아. 왜냐면 어릴 적에 별주부전에서 이렇게 옆으로 생긴 애가 꼭 있었어. 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십니까. 별주부전 보셨어요? 선정관이 선정관. 뭘까요? 그거는 대구? 대구? 거북이 아니야? 거북이? 잉어. 잉어? 잉어 아니야? 잉어? 잉어? 어? 또 났다. 오영종, 쩐해전쟁, 윤동주, 윤동주 시인. 쩐해전쟁? 오영종이 누구지? 프로토스? 오영종이 뭐 닮았지? 광어인가 보다. 광어 닮았다면 약간 광어다. 눈이 몰려있는 거 아니야? 가자미 아니면 광어네. 그 눈 몰려있는 거. 그래. 아 맞아 맞아. 왜? 박시장이 눈이 몰려있나? 파프리 거스 조금만. 아 사장님 거기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장님 힌트를 갈게요. 여기다 주시면 어때요? 저희랑 안돼 우리 한촌이세요. 아버지예요. 우리 형이에요. 사장님 성함이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합자가 어떻게 되시는데? 사장님 성함 김대박. 보세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요? 뭐, 아니 뭐 아, 힌트 하나씩 하나 공유할까요? 공유? 어? 네? 저는 진짜 공유? 하나 죽이는 거 하나 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한 번에 동시에 공개하죠 그러면. 바꾸기 바꾸기. 바꾸기. 오케이 오케이. 네. 바꾸기. 진짜로? 네. 네. 주세요. 네. 손에 줘. 네. 손에 줘. 꺼내줘. 꺼내줘. 뒤집어. 꺼내세요. 뒤집어. 밑쪽으로 뒤집어. 아니 일로 봐. 잡고 잡고. 아니 잠깐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어 오케이 오케이. 왜. 자 이거 기록 보세요. 아 봤던 거야. 네? 고개. 아,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 거라 가지고. 고개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이 사람 누군지 모르죠. 누군데? 몰라요. 나도 몰라. 어, 왔다. 어, 얘 뭐예요? 얘 누구예요? 얘 누구? 나 광어 아닌가 봐. 어떡하지? 아니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우리 먹고 싶은 거 사버릴래? 뭐야 이게? 아 잉어야 잉어. 세영 씨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전어. 전어? 물고기인데? 물고기는 저도 알겠어요. 전어? 전어니까 전어 아닐까? 전어야 전어. 전어. 오자마자 전어 찾았거든요. 전어인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왜 이게 있을까? 전어 축제 때문에 있지 않을까? 전어 형님 아 이거 전어야 전어. 어? 전어야 전어. 전어 꼴라지 봐봐 똑같잖아. 확실해? 어 전어잖아. 야 전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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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잖아. 야 찾았다. 다행히 감사합니다. 전어다 전어다. 전어 맞잖아. 찾았어. 내가 봤을 땐 전어야. 전어야. 아 광어인가? 아 전어라니까. 광어 죽었다 깨운 거 아니겠다. 어, 아니 전어야 전어. 어 뭐야 파뿌리 있어. 뭐야 자연산 뭐, 전문 고공수산 뭐 뭐야. 뭐 하고 있다. 뭐 사고 있다. 그래 아이 전어 샀네. 우리도 알아요. 저희 전어 좀 주세요. 전어 잡았는데 또 잡아야 돼. 네 또 잡아야 돼. 저기 얼마 저기 얼마치 샀어요? 5만원치 잡았는데. 52,000원어치 주세요. 참 얘 전어죠? 그런 거 같아요. 전어 한국에서만 먹죠? 아시아에서만?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전어 100%다 그래.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뒤집어야 돼. 아니 어차피 끝났어. 아까 전에 거기를 다시 가보자. 횟집을. 이거 완전 당했다. 아 내가 봤을 때 활어야 근데. 부장 척 좀 해야 돼 부장. 어 진짜 뭐야. 아 진짜 짜증나. 힌트만 주고. 여기 벗어나서 다시 할까요? 지금 아까 이후로 체질이 확 떨어졌는데. 아니 괜찮아. 아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건데. 아니 불쌍한 척 하려고.